너무 그 수준이 낮아 격 떨어지게 뭐 그런 남자 사랑이 내가 이렇게 연연해 보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자, 님은 고민이 뭡니까?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랑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엄마랑 대화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그런데 아빠는 아직까지 들어주기 싫다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아차리고 꺾습니까? 아빠랑 대화할 때? 잘 못 꺾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아빠께 전화했어. 삐리리. 아, 응, 아빠. 너 요새 일찍 일찍 일어나서 운동 좀 하나? 여자는 몸매를 좀 가꿔야 돼. 응? 아빠 나 잠 많은 거 알잖아. 그래, 일찍 일어나. 그래서 운동 좀 해. 응, 알았어. 내일부터 일찍 일어날게, 아빠. 응. 꺾었네? 꺾었는데 뭔가 들어주기 싫은 마음이 좀 올라와요. 들어주기 싫은 마음이. 그건 인정되고 꺾을만은 하네, 그치?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무조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만 드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람은 항상 마음이 두 가지로 올라오거든. 두 개 다 인식하고 못 꺾을 정도가 되면 모를까? 꺾을 수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들어주고 싶은데 마음에서 거부감이 올라오니까. 그게 뭐 울 일이 아니야. 응? 너는 지금 아빠한테 못 들어줘서 서러운 게 아니다? 아빠한테 이해받지 못해서 서러워. 인정받지 못해서 서러워. 뭘 인정받지 못해서 서러울까? 응?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입니까? 1남 1녀 중에 첫째입니다. 첫째야. 자, 아빠가 원하던 임용고시에도 합격했어, 그치? 아빠가 칭찬해줬어? 네. 자, 어떻게 칭찬해줬어, 아빠가? 날 수고했고, 그동안 고생 많았고, 합격해줘서 고마워. 그 말 듣고 어땠어? 좋았어요. 되게 좋았지? 자, 이제 만족해? 어느 정도 마음은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왜 서러워? 근데 왜 서러울까? 얘기해줄까? 아빠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네까지 게 교사 대받자지. 그게 뭐 대단해? 뭐 그렇게 인정받을 일이야? 사람들이 뭐 너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겠니? 별 볼 일 없는 여자 주제에. 그래봤자 넌 여자가 별 볼 일 없어. 네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어. 자, 이 마음 들, 네 속의 마음이야. 가해자 마음. 들으니까 어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가 그걸 두려워서 못 봐. 너무 두려움이 뜨거든? 그럼 너는 이번에 피해자로 가. 막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남들이 그럴 거라고. 네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데. 이게 뜨면 이상하게 막 괴로우면서 두렵거든. 그리고 막 아프고 막 말로 할 수 없이 괴로워.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 이런 발작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네가 그걸 아파서 안 보려고 그래. 지금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 내가 얘기하니까 걔가. 맞아. 합격한 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합격하기 전에는 그것만 합격하면 네가 네 존재를 완전히 인정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 합격했을 때 또 이제 좀 지나면 완전히 사라져서 또 너를 공격할 거야. 네 가해자를 봐야 돼. 너를 수치해주는 가해자. 그걸 보기 전에는 안 끝나. 응? 못났다고. 못났다고. 네가 가장 너를 못났다고 하는 가해자 마음 어떤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지 못할 때. 너 솔직해라. 너 속일래? 이게 확 죽여볼라. 어우 더워. 빨리 얘기해.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네 여자의 아킬레스건. 네가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너를 무시하고 수치 주는 네 여자의 수치. 남자 사랑 못 받을 때. 그래. 죽어도 그거 얘기 안 하고 무슨 일을 효율적으로 같은 소리하고 싶었어. 저게 정말 가증스럽기가 이렇게 속인다 너. 그렇게 할래 너?
이렇게 얘기하지. 너 어차피 남자 사랑 못 받아. 너 인기 없어. 남자들 너 매력 없어. 근데 너는 이 소리를 무시해, 의식적으로. 왜? 나는 뭐 그렇게 남자 사랑에 연연하는 여자가 아니야. 너무 그건 수치스러워. 뭐 그 수준이 낮아, 격 떨어지게 뭐 그런 남자 사랑에 내가 이렇게 연연해 보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그 가해자 보니까 너무 두려워. 학교 다닐 때 예쁜 여자친구 있었어? 주위에 예쁜 애. 네, 있었어요. 걔를 보면서 어땠어? 친하긴 한데 질투도 많이 나고. 그거 인정했어? 잘 못했던 것 같아. 안 했어. 나는 그런 거 초월했다고. 친구를 질투하는 애는 나는 아니라고. 또 이러면서 가식 좀 그만 떨을래. 넌 진짜 이거 무슨 주시야? 가식 주시로 바꿔 너. 너 무슨 주시야? 상주 주시요. 상주 주시가 아니야. 이제부터 가식 주시다 너. 그러니까 되게 굴욕적인 마음은 가식을 떨면서 인정을 안 해줘.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그거 인정해야 돼. 자, 따라하면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남자한테. 남자한테. 여자로. 여자로. 예쁜 여자로. 예쁜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자, 어떤 마음 올라와? 아까 수치가 조금 많이 올라와요. 수치가 엄청 올라와. 얼마나 수치 주는지. 근데 좋은 마음도 올라와? 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네네. 쓰고 싶어 해. 근데 못 쓰게 했어. 니까지 게 무슨 사랑을 받아 이러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남이 사랑받는 거 볼 때 막 뺏고 질투하고 막 이 마음도 쓰고 싶은데 여자 마음 하나도 못 쓰게 했어 너. 그러니까 눈이 어떠냐면 애가 무슨 이명고시 돼서 기쁘게 온 게 아니라 서러운 여자가 와서 여기 서러운 여자 있잖아. 이래 나한테 일러봐 척 걔가 빙의가 이렇게. 얘가 민경이가 나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못 쓰게 해. 얘가 나 질투도 하고 삼각관계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해. 얘가 격 떨어진대. 인정하지 말고 효율적인 일이나 하래. 너 진짜 진짜 인생이 별거 있어. 여자로 사랑도 받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쓰고 이래야 재미나잖아.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 너는 진짜 그 마음을 아예 니를 남자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라고 열등이라고 너무 수치주는 가해자를 아예 안 보는 거야. 그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남자를 아예 안 만나지 너? 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너에게는 미션이 있어. 어떤 미션일 것 같아? 왜 웃어? 네. 소개팅을 한다. 남자를 사귄다. 알겠지? 네. 소개팅은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한번 해보자. 차를 마시자. 자, 내가 남자야. 네가 제일 치가 떨렸던 남자가 누구야? 이름 얘기해봐.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최근에 했던. 그 남자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었어? 막 일도 하고 밤에도 알바도 하신대요. 알바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취미가 포켓몬 빵 먹으면 스티커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직업은 뭐야? 직업은 뭐 LG 하청 일은 LG 하청? 네. 회사 다니고. 네네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너를 마음에 들어 했어? 계속 만나고 싶어 했어?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 남자가 한 대로 해. 내가 할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혹시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전 교사예요. 그럼 요즘 애들 힘드시겠다. 이제 뭐 발령 받았으니까.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저는 일하고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요. 저는 포켓몬빵 스티커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포켓몬빵도 먹고요.
당근 거래도 해요. 스티커 모아가지고. 거기 초등생이 오는 사이트 아닌가요 혹시? 근데 저는 스티커 먹고 거래할 때 되게 재밌어요. 포켓몬빵 맛있나요?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만 사와보실래요? 그럴까요? 어떤 빵 좋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유명한 빵. 포켓몬 중에서. 그럼 우리 내일 한번 다시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뭐라고 대답했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대답했어? 되게 재밌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하루에 빵 하나씩 먹으시면 안 물리세요? 남자는 뭐라고 했어? 괜찮아요. 저 그 스티커 빵, 스티커 모으려고 빵을 먹는 거라서 되게 행복해요. 자,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그걸 봐야 돼. 남을 보고 비교 평가하니까 네가 네 마음을 못 보는 거야. 네가 완전히 버린 마음이야. 그러니까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비웃고 조롱하고 완전히 버린 마음. 애기 마음. 포켓몬 빵 먹을 때 그 남자가 어땠을까? 되게 행복하고 그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써. 여자한테 못 쓰고. 그 나이에는 여자한테 써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무슨 자기 취미생활인데 애기 마음이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엄청 집착해서 절대 거절당할 리가 없는 포켓몬 빵을 먹으면서 사랑받는 느낌을 충족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래. 남자가 무서우니까 남자한테 여자 성숙한 여자를 써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걸 쓰지를 못하고 그냥 똑같아. 포켓몬 빵은 질이 낮고 네가 교사 시험 공부 막 집착해서 한 거는 격이 높고 이런 게 아니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막 공부해서 그거를 교사 자격증 땄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집착하면서 행복을 느껴. 사랑받는 느낌을 올려. 그 마음을 쓰지를 못하고. 왜? 애기라.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아빠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다야. 애기로 살잖아. 성숙한 여자 어른이 아니라 네가 애기로 살고 있는 걸 너만 몰라. 그러니까 그냥 포켓몬빵 난 안 먹고 난 이렇게 일하니까 성숙한 사람. 마음을 못 쓰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여자의 몸을 가졌고, 그치? 그러면 이제 남자 생각을 하고 남자랑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 집착하면서 사는 애기로 살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네가 인정을 안 하니까 딱 본래가 딱 보여준 거야. 그 남자를 데리고 너 이러고 있어 너. 못 쓰지 너? 그 마음 못 쓰지?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 버렸어. 그 남자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랑받고 싶은 남자 마음을 싹 버리니까 네 앞에 와갖고 수치 떠는지도 모르고 떠는 거야. 수치를 떠는 거지, 그치? 초등생이 하는 짓을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치인 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치인 걸. 하도 버리면 수치를 버리는 거부하는 가해자는 수치에 집착하는 가해자. 하나가 돼버렸어. 너 앞에서 수치 떠는지도 모르고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넌 그걸 보고 되게 한심하고 지금도 막 웃잖아, 비웃잖아, 그치? 이게 네 모습인 거다? 네 얘기 마. 알지? 너 남자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덜덜덜 떨고 되게 수치 주고 네 여자를 올라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정해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마음에 드는 남자 에이 누구씨? 나 좋아해. 나 어때? 나 괜찮은 여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이게 성숙한 여자인데 그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버림받는 건. 그래서 그걸 쓰지도 못하고 애기로 혼자서 아마 너를 좋아해서 너는 엄청 너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남자한테 가기가 쉬워. 적극적인 네 인생을 못 산다고. 네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나 너 좋아. 버림받더라도 막 해하고 100명이면 200명이건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남자랑 살 수가 있는데 너는 사랑받고 싶은 네 여자를 너무 수치 주니까 분명히 적극적인 남자한테 그냥 끌려갈 거야. 대부분 한국 여자들이 그래. 나 그거 못 마땅해. 네 인생이고 네가 데리고 살 남자면 적극적으로 여자 마음 써야 되거든? 수치 주면서. 그 남자도 그럴 거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자한테 너 네가 꼭 마음에 들고 안 들어서가 아니야. 여자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냥 마지못해 딸려갈걸?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이. 네, 여자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지. 그러니까 뭐 일의 효율성 뭐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여자 마음 쓰는 거. 친구가 이쁘면 얘 나 질투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너는 그건 격이 떨어지고 수치스럽다고 무시하면서
그 마음을 못 쓰니까 애긴 거야. 애기들은 못 쓰지. 뭐 두세 살짜린 여자 마음을 어떻게 쓰겠어. 그치?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써야 돼. 정신적인 불구자인 거야. 그걸 못 쓰면 장애인인 거야. 몸을 못 쓰는 걸 장애인이라고 하지. 그 나이에 맞는 마음을 못 쓰면 장애인이고 그 남자도 마음의 장애인인 거야. 어떻게 하면 여자 앞에서 그런 수치를 떨어. 수치인 줄도 모르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한테 이제 보여준 거야. 본래가. 아, 네가 선생님 됐다고 네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인정받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랑받고 싶은 네 여자 마음을 남자한테도 막 쓸 수 있고 버림받아도 앵앵 울고 또 쓸 수 있고 그 마음을 쓸 수 있을 때 네가 어른이고 충만하지. 네가 몸뚱이만 여자지. 너 여자로 안 살아. 여자로 살아야 되거든. 여자로 산다는 건 몸뚱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자 마음을 쓴다는 거야. 버림받아서 아프고 두려운 마음도 여자 마음이잖아. 그치? 그것도 감내를 딱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보려고 하니까 못 쓰잖아. 애기 마음만 써. 아빠한테 인정받는 애기.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가서 인정받고 자기 일만 하고 갇혀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 네. 마음을 왜 이렇게 수치죠? 자, 아픈 음악 틀어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열등하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동의를 사랑받고 싶은 일을 여자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 사랑 주고 싶은 내가 바로 접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 줄 자격이 있는 어른이가 바로 접니다. 아기 마음만 쓰고 살았습니다. 아빠 사랑에 집착하고 아빠 인정에 집착하고 날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여자 마음은 하나도 못 쓰는 아기로 살았습니다. 이제 성장하겠습니다. 버림받아도 두려워도 아파도 무시당해도 그 두려움이 여자 마음이라고 나라고 인정하고 쓰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여자가 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여자 마음을 수치주는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수치 엄청 올라오지? 온몸에서 얼마나 수치 줬는지 네가 그 첫 시작이 그거야. 예쁜 친구를 막 질투하고 하면서 그건 나쁘다고 하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저거 걔를 질투하는데 그냥 질투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 남자한테 막 이랬던 거야. 아니 유치원 때 걔 이름만 기억이 나는데 이라는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걔만 예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 너에 대해서 수치 주고 근데 걔를 예뻐서 꼭 예뻐한 게 아니야. 얼굴이 예쁜 애들이 성격도 좋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들이대네. 좀 그랬을 거야. 그치?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애교도 떨고. 근데 너는 내성적이었을 거야. 두려워서.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외모랑 상관없는 거예요. 성격이 적극적이면 예쁜 거야. 근데 아무리 이쁜 애도 성격이 미우면 즉
소극적이고 표현 안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 안 이뻐. 그러니까 근데 네 눈에는 그냥 예뻐서 좋아한다 이렇게 보인 거지. 어, 걔가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예쁜 짓을 하고 귀여운 짓을 하고 그걸 모른 거야. 응? 이제 알겠어? 네. 고쳐야 되겠지. 네. 알면 고쳐야 되지. 자, 씩씩하게 소개팅을 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하고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대시했다가 버림도 받고. 알았지? 네. 싫은 사람한테는 직접 팩폭을 해야 돼. 그렇게 포켓몬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 네, 어, 네, 취미가 참 특이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어? 정신을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지? 네. 어, 팩폭도 하고 그렇게 만나봐. 그러면서 네 속에 엄청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올 거야. 그걸 본다. 네. 그리고 수치당하거나 버림받고 되게 아픈 일이 이제 한두 번 생기면 와서 청산을 또 하고 다시 대시.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리고 아기들하고는 만났어? 아, 네. 어땠어? 어, 귀엽기도 한데 저를 다 쳐다보고 있으면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올라와요. 네 속에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가 올라오는구나. 여자 학교야 남자 학교야? 남녀공학. 아, 남녀공학이야? 요새는 중학교? 네. 뭐야? 그래.